안녕하세요. 카톡쇼 시즌 4. 우리는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 나오세요. 카톡쇼 팬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. 네. 같이 여기. 카톡쇼 시즌 4 시작했습니다. 우리 박은지 미녀 아나운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MC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오 여러분 함성 함성 소리가 들리네요. 네. 많이 기다리셨죠? 네 시즌 4로 돌아왔습니다.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 좀 오래 해요. 그래야죠. 기자님. 시청률이든 아니, 뭐든 하나만 뭐, 잘 되면 돼. 저기, 인터넷에서 히트를 치든. 뭐 욕할까요? 몇 년만에 <시원하게 한번. 웃음> 방송을 내려야 지금. 인터넷으로 가야지. 만욕 한 번. 아,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? 제가 안 좋나? 아, 그게 되게 안 좋은 걸로 들으셨어요? 아니 대립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. 아 그냥 거의 뭐 그냥 톰과 제리 같은 그런 역할로 살고 있었어요. 약간 그런 케미도 좋은데. 그러니까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시청자들이 볼 때 난 저 나쁜 속동이라면서 내가 넌 맨날 갈구는 거야.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약간 밀리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툭툭 치고. 아니 제가 처음 옆구리 쿡 찔러고 이렇게. 제가 처음에 닮아라고 닮아 닮았다고 하니까 약간 닮아처럼 인자하게 계속 방송하시는 것 같아. 닮아좀 약하게 한것 같은데. 그래, 그 친구가 태생이 착해. 그래서 나 못된 척 하려고. 여기는요 이민웅 쇼호스트라고 엄청 엄마들이 강조해. 엄마들이 돈 많이 써가지고 아빠한테 혼나잖아요. 다 이분 때문에 그런 거야. 친정으로 배달시키고. 친정. 야 너무 쇼핑해서 또 뭐 샀냐. 친정으로 배달시켜. 너무 정확하다. 회사로 배달시키고. 회사를 배달시키나요? 자동차. 너무 자동차도. 친정으로 자동차. 막 시트로잉 타고 옛날에만 했었어. 진짜요? 처음에 나왔지. 아, 몇 년도부터 그러면 호스트 하신 거예요?